안녕하세요. 에? 앵콜이라고 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죄송해요. 계속 노래를가 듣고 싶으실 텐데 또 이 중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땀을 많이 흘리셨어요? 힘드신가 봐요. 힘은 안 들지만 아주 신명나서 연주를 하니까 땀이 좀 흐릅니다. 아, 신명나. 근데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면은 김종진 씨, 전태관 씨 우선 두 분이 연상이 되거든요. 네. 근데 두 분은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1982년이 시작되는 겨울 처음 만났는데요. 아, 그 전해 크리스마스를 끝내고 그때 분위기가 좋았으니까 친구들끼리 다시 모이자 해서 모인 자리가 마침 악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전태관 군이 갑자기 무게를 잡고 드럼에 탁 앉더니 쿵, 퍼, 쿵, 쿵, 퍼. 멋있어서 제가 가서 꼬셨습니다. 네, 잠깐 뒤로 가주시죠. 네. 전태관 씨, 김종진 씨가 네. 꼬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 꼬임에 넘어가셨어요? 첫인상이 어떠셨어요? 사실은 저도 꼬시고 싶었거든요. 두 분이 서로 반하셨나 봐요. 네, 근데 처음에 봤을 때는 말이 굉장히 느렸어요. 그래서 저는 네, 말이 좀 빠른 편이고 말이 어느 정도 늘었냐면 안녕 할 때 이 중간에 사이가 한 5초 정도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딱 만나면 태관이 안녕 이래요.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만났을 때 이제 제가 막 빨라지고 종진이 너무 느리니까 이게 세월이 가다 보니까 제가 말이 좀 느려지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만난 지 한 몇 년, 10년 넘으셨죠? 네, 만 10년이 넘었죠. 네. 전태관 씨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두 분이 판이하게 다르시잖아요. 별명도 네. 아까 무대 위의 야생마, 네. 무대 위의 신사라고 되어 있는데 네. 맞습니까? 정말 그렇게 두 분이 판이하게 다른가요? 전태관 군은 앉아서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신사 대접을 받습니다. 저도 알고 보면 신사입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김종진 씨 하면은 그 긴 머리, 네. 목걸이 네. 그런 걸 연상하게 되는데 직접 착안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주위에서 그게 더 어울린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편해서? 이 목걸이가 편하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여자들은 거짓말장입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액세서리 같은 것을 걸치고 그러면은 끼가 더 발동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좋은 무대를 보여드릴 수가 있어서 무대에는 항상 이렇게 많은 장식들을 하고 다니는데 평소엔 또 그렇지가 않아요. 네, 정말 평소에는 아주 점잖게 하고 다니시는 네. 근데 DJ 하신다면서요? 그죠 여러분? 그거 누가 하던 건데 하시나? 어떠세요? 죄송합니다. 예. 뭐 저희 심정은 고현정 씨가 더 잘 아실 겁니다. 네. 좀 자유롭게 생활하시다가 네. 항상 10시 그 전서부터 또 선곡하는데도 참여하셔야 되고 네.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그죠? 힘든 점은 없으세요? 실수담이라든가 저는 실수를 참 많이 했거든요. 버버대지 않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죠. 그렇지만 매일 밤 여러분들에게 저희들의 마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엽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전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고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음악을 어떤 음악을 하고 싶으신가 뭐 이런 질문도 좋고 그런 대답도 좋고 그리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앞으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가짐 뭐 이런 것으로 이 노래를 들으면 더 좋을까요? 지금까지 저희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벽을 허무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작업을 과감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시도할 예정이니까 그런 것에 유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의도 이곳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에서 90일 봄, 여름, 가을, 겨울 콘서트를 하고 있는데요. 최초의 TV 봄, 여름, 가을, 겨울의 90일 콘서트입니다. 여러분 다음 무대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